제가 구매해봤습니다. 주문 금액이 183,800원인데 할인해가지고 129,786원을 주로 결제했어요. 이것은 에뛰드 페이스 부분에 베스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블래스팅 쿠션 커버 뉴트럴 바닐라 17N1 이거를 제가 사봤습니다. 비상! 얼굴만 동동 뜨는... 어머 어떡하지? 목도 발라줘야 되나? 목이 누렇게 됐네. 아이섀도우를 바르겠다. 이거 무슨 색인 줄 아세요? 이름이 모하신감. 모하신감. 진짜 작명 센스 누가 짓는 것과 진짜 너무 웃겨. 이게 다 한 번 발색한 건데 진짜 발색 잘 되죠. 희양계 여신이라는 색이에요. 보이죠?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곡물 아니냐? 키친업대를 할까요? 아니면 상큼 자몽티를 할까요? 너무 많은 것도 정말 문제야! 킥킥한 이거 상큼티에 발라볼게요. 아 너무 쎄 발색이. 그런 다음에 처음 써보는 에뛰드 래쉬 펄컨 픽스 마스카라 블랙을 샀습니다. 오 괜찮은데? 속눈썹이 겁나 길어지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저처럼 속눈썹 빡 강조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 거잖아요. 전 이걸로 갈아타겠습니다. 이거 강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애교살을 안 그렸구만요. 애교살을 안 치워줬어. 어쩐지 뭔가 조금 그러더라. 정말 추억이 돋아가지고 사온 게 있습니다. 짜잔. 이거는 제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요즘 그 틱톡 일진 메이크업 아시죠? 나 때도 일진 메이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3줄라라는 아니었는데 지금과 통합되게 밑에 은갈치를 그리잖아요. 애교살에 은갈치. 이게 1등이었어요. 에뛰드에. 요즘 친구들도 일진 메이크업 밑에 은갈치 그리는 거 이걸로 쓰려나?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추억 돋아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사왔습니다. 이건 오늘 바르진 않을 거예요. 애교살을 아 이거 정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이 팔레트 코랄 블라썸 여기에 물 들어버린 맛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예뻐요. 이걸 쓰겠습니다. 웃어. 오! 이뻐.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까 좀 화장이 먹었어요. 눈 화장이 훨씬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런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요. 이것도 정말 추억 돋아가지고 내가 사왔지 않나. 오 마이 브라운 이라고 적혀있어. 세상에. 아 이거는 오마이라인의 오 마이 브라운 3호고요. 에뛰드 하면 이거죠. 나 때는 진짜 어렸을 때 이거 아이라이너 이거 국룰이었어. 이거 아 이걸로 그리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떡해.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메이크업 나 해주시는 선생님이 라인은 얇게 그려야 눈이 좀 더 다급해 보이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얇게 할 건데 얇게 안 되네.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진짜 힘들어요. 제발 깔끔하게 띠미야. 아 안 돼.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정말 최대한 얇게 빼긴 했거든요. 더 이상 못 만지겠어. 너무 무서워. 그런 다음에 제가 프로프 10 젤 방수 펜슬 3호 밀크 쇼콜라를 샀습니다. 오 이렇게 그냥 아하. 펜슬이에요. 세상에 엄청 매끄럽게 잘 그려져. 아 에뛰드 나한테 광고 줬으면 나 진짜 잘했을 텐데 아쉽다. 이거 한번 점막을 채워볼까요? 오 이거 되게 매끄럽게 잘 그려진다. 오 나 이거 써야겠다. 이제 마스카라 하기 전에 점막을 채우는 건데 까먹었어. 앞트임 효과를 주게 여기 조지겠습니다. 이게 좀 되게 자연스러운 갈색이어가지고 티도 잘 안 난다. 와 이거 진짜 매끄럽게 잘 되네. 이거 리얼 방수 펜슬이라고? 아니 이렇게 매끄럽게 잘 그려지는 경우에는 방수가 잘 안 되잖아요. 진짜 리얼 방수가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된다. 아! 이게 시간이 지나야 방수가 되는구나. 지워진 거는 방금 그린 거고 이건 아까 그린 거였거든. 오! 오! 낙배들! 역시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건 진짜 에뛰드가 짱이야 진짜로. 블러셔! 블러셔는 이게 신상품이에요. 디즈니랑 같이 한 거. 그리고 이거는 블러셔 진짜 중학교 때 엄청 이거 애들 이거 다 썼거든요. 이 디자인. 이게 너무 추억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올라프! 미쳤네? 애기야 올라프. 지금 막 인스타 핫하잖아요. 그대 그 시절 그 라떼의 시절에는 사이월드가 최고였다고. 네이트는 아시나? 네이트는 아나? 당신들? 제 시절 정말 유행했던 내 친구들 파우치 보면 항상 이런 디자인이 있는 쿠키 블러셔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베스트더라고요. 자, 이 돼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핑크핑크 진짜 에뛰드답다. 아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네. 아 이거 진짜 단점이야 단점. 이거 생각난다.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이거 번복되는 거야 그 순간. 이거 정말 잘
다리로북이 정말 쉽습니다. 캡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레이프 후르츠 젤리라는 색이고 약간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이거 도날드 떡 아니야? 아닌가? 살구 피치 무스 이런 색입니다. 확실히 비교를 하자면 색이 이건 더 진하고 이건 좀 더 연해. 그리고 올라프! 아 이거 바를까?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왜 볼은 왜 두 짝밖에 없는 거야 씨. 역시 자몽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게 좀 더 붉네요. 러블리 쿠키 블러셔도 오픈해보죠. 와 이거 진짜 리얼이다. 이거 진짜 내 옛날 파우치에 있었다고 진짜. 이건 스윗 코랄 캔디고요. 이것도 코랄이네. 아 내가 진짜 그때 포스터 컬러 갖고 나서 코랄이면 아주 환장을 한다니까? 이거 내 거다 하고 바로 지른다고. 포스터 컬러 좀 위험한 것 같아. 이거는 감귤 타르트래. 저는 한 번도 이런 색을 가진 적이 없어요. 감귤 타르트. 약간 주황빛 도는. 이게 좀 신중해야 되는 게 볼이 두 짝이다 보니까. 아 볼이 두 짝밖에 없는 거야 진짜. 영상인 만큼 좀 신상품을 조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용하겠어요. 올라프가 귀여워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색 보자. 웃어. 망했어. 이게 뭐야. 이게 브러쉬가 아니고 솜 그거잖아요. 브러쉬가 아니다 보니까 어 세상에 어떡해. 와 에뛰드 발색 쩌는 거 까먹었어. 다시 해볼게요. 두 번 톡톡했어요. 어 그래. 오 괜찮은데? 그래도 심폐소생술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 쉐딩을 해줘야 돼요. 쉐딩은 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사왔습니다.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101 스틱 컨투러 듀오 2호 인텐스. 여기 보면 정말 친절하게도 이거 사용법 알려줘서 이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스틱으로 코 쉐딩을 해본 적 없거든요. 턱 쉐딩을 많이 해도? 아 너무 과한가? 저는 왜 그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그냥 긋는 걸까요? 여러분 무슨 조각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겠습니다. 확실히 코 쉐딩은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스틱으로 하기에는. 이게 제가 정말 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지르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후기를 봤거든요. 펴바르면 자연스러워진다는 표기를 봐가지고 좀 겁도 없이 제가 이렇게 발랐는데 큰일 났어요. 어머 이건 안 돼. 이거는 쿠션으로 좀 만져야겠어. 스틱 어려워. 혹은 그래도 조금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일단 제가 하이라이터도 아직 안 했거든요. 하이라이터도 거기도 오케이. 아씨 너무 많이 발랐나 또? 양 조절을 못하겠네. 망했어! 눈썹 밑에도 깔끔하게. 근데 확실히 스틱이다 보니까 안 뜨고 좋다. 가루는 가끔 뜨거든요. 확실히 윤곽이 좀 뚜렷해지긴 했죠. 아까 무슨 저 오늘 포인트가 되게 상큼상큼인데 무슨 되게 보아상이 되어버려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좀 펴바르니까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윤곽을 잡아줬으니까 입술을 해볼 거예요. 이미 제가 앞에 칠했기 때문에 좀 지워볼게요. 입술은 제가 따로 구매하진 않았고 이렇게 선물 받은 신상품. 와 이거 좋나 이거 근데 이거 귀여워. 나 이거 화장대로 그대로 올려줘야지. 이게 오뚝이래요. 이렇게 하면 어머 이렇게 하면 지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돼. 자 이 오뚝이 틴트는 오잉크 핑크라는 제목입니다. 오잉크 핑크. 오 이렇게 생겼어. 약간 고추장에서 약간 조금 탁한 고추장색? 핑크색이 아닌데? 알라고 했습니다. 냄새 뭐야? 오 냄새 이게 뭔 냄새야? 음료수 냄새 나. 시켜버리고 싶어. 색은 지금 메이크업이랑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지워볼게요. 베리베어! 이건 약간 좀 보기엔 쨍한 색이다. 나 쨍한 거 좋아하는데. 발라보겠습니다. 되게 쨍하네. 와 이거 되게 잘 발려진다. 여러분 이거 바르실 때 조심하세요. 양이 정말 많이 쨍해 발렸어요. 와 이거 정말 쨍한데 색이? 이거는 플레이플랑. 무슨 색일까 이거? 이런 색인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어둡다. 이거 진짜 리얼 드라큘라 색이다. 와 이거 진짜 어둡다. 카메라에선 좀 밝게 나오네요. 거울로 볼 때는 되게 어두운 포도주스 색인데 이런 색입니다. 만진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와우. 다음은 도돌이데이. 이거 너무 귀여워. 이것도 보다시피 되게 쨍해요. 약간 오렌지색일까? 이거다. 약간 레드 오렌지색 같은데? 바르니까 좀 그냥 레드긴 한데 그래도 발랐던 것 중에 괜찮은. 제가 평상시에 바를 수 있는. 다음 마지막. 이거 색 이쁠 것 같아요. 귀여워.
미니 로맨스 이렇게 되고 이것도 보기엔 되게 쨍합니다. 이거다! 와인입니다. 그래 나 이거 데일리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 어 좋아! 어 이거 근데 다른 것보다 확실히 뭔가 좀 더 가벼워요 느낌이. 어 기름지다라고 뭐라 말해? 뷰티 용어로? 되게 기름져. 그래 나 이렇게 말할게. 되게 기름지게 잘 발려져. 이거 발라야지. 오늘의 메이크업 컨셉이 코랄코랄이고 약간 과즙 이런 메이크업인데 생각보다 제 예상과 다르게 코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발리네요. 에뛰드 화장품으로 화장하는 건 끝이 났는데 이 촬영이 되게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이 조금 연해지고 그래가지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디속 파우더도 마지막에 하려고 샀어요. 이거를 같이 하면서 눈 화장도 약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노세범이에요, 노세범. 이거는 많을수록 좋아, 알죠? 실생활에서 너무 잘 써. 이게 에뛰드에서 피지속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뭔가 피지속 들어갈 것 같은 깨끗한 디자인이고 그래서 샀어요. 좋아. 아 근데 마스카라 정말 좋다. 나 진짜 이거 오늘 하면서 마스카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마스카라가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 여기 중간에 포인트 줄 걸 샀고 있는데 다 약간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반짝반짝이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이거 하얀색 코랄 블라썸에 있는 팔레트 따뜻한 손깍지를 사용해 볼 거예요. 아 이거 별로 안 꺼내려고 했는데 계속 꺼내게 되네. 아 이거 하지 말걸. 망했어! 아 이거 하지 말걸. 지금 더 좋은 색이 생각났는데 이거 애교살 그린 거 이걸로 할 거라. 아, 미친 거 아니야 이지민? 아 그냥 최대한 눈 안 감으면 돼. 에뛰드 편이었는데 야 에뛰드로 화장을 이렇게 좀 상큼상큼하게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밥먹구멍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다이소 1탄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이팀이었는데 에뛰드 2탄에서는 제가 평소에 코랄코랄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좀 꼬리 짧은 팀이 갔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 상큼상큼 코랄코랄 깨끗깨끗 지었는데 깨끗깨끗은 못했던 것 같고 정말 참 아쉽네. 끝까지 되는 그날까지. 오늘 띠미의 화장대를 부탁해는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띠미의 화장대를 가득히 넣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지금 약간 후보를 3C 아니면 로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오늘 좀 귀엽다. 그럼 상큼의 대명사 이 띠미는 가보겠습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